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카페 비매너 탑 9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지저분하게 이용한 뒤 치우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 4.3% 8위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SNS용 사진을 찍는 사람 4.7% 7위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5.4% 6위 매장 내 비치된 물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사람 5.5% 5위 턱스크를 하는 등 규정을 미준수하는 사람 5.9% 4위 노랫소리가 묻힐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6.8% 3위 직원에게 반말을 쓰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15.6% 2위 의자에 신발 신은 발을 올리는 사람 23.1% 1위 아이가 큰 소리를 내고 뛰어다녀도 무관심한 사람 25.7%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카페의 수는 8만 개이고 이 중에 18,000개는 서울 소재라고 합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카페들이 많네요. 맞아요. 저희 동네만 해도 엄청 많아요. 이렇게 정말 비매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 많죠. 진짜 그냥 저희가 봐도 너무 많지 않아요? 저는 카페를 자주 안 가서 잘 몰랐는데 뭐 이런 건 좀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진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.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꼈던 비매너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내가 이러진 않았는지 한 번씩 돌이켜보셨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